곧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to be continued 아니죠. 예, coming soon. 뭐 coming soon. 네. 그, don't know when. 그래서 얘기를 계속 이제 해서 제가 질문들이. 커머셜 네. 발 네. 커머셜 발이 이제 위기가 뭐냐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무디스나 S&P에서 계속 은행권들에 대해서 신용을 강등을 하고 네. 이제 시그널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고 네. 하면은 네. 7년도에 그때 네. 당시고 커머셜 보통 5년 7년 요런 주기니까 네. 커머셜 원들이 네. 커머셜은 그, 5년 7년만 있나요? 아, 5년 7년 주기로 해서 페이오프 기간이 오니까 네. 네. 그때 재융자들을 다 하셔야 돼요. 대부분들이 그렇죠. 안 그러면은 커머셜은 한, 30년 정도 없는 거죠. 어 본인들이 이제 전체 페이먼트 고정. 30년 잡는데 네. 5년 안에 그 만기가 오면 될까? 주택처럼 주택처럼 30년 고정 이런 게 없는 그런 거죠. 거는 거의 없어요. 네. 뭐, 공실이 많으니까 그 건물에 대한 밸류가 떨어지니까 네. 다시, 지금 실리콘밸리 공실률이 한 30% 된다고 네. 그래서 재융자들 하려고 할 때 보면 저게 천만 불짜리가 아니라 이제 800만 불로 줄어들었다고 치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재융자를 할 적에는 다시 그 뭐 론이 그만큼 충분히 뭐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은 네. 가능은 하겠지만은 빠진 200만 불만큼 만약에 그냥 아무것도 변화가 없다 네. 그럼 난 무조건 꼭 천만 불짜리로 해야 된다 그러면 네. 그 건물주가 이제 200만 불을 박아야지 재융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건물주들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 없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타운에 보면 그 브룩필드라고 예. 그 캐나다 소재 아마 그 미국 전역으로 커머셜 빌딩 많이 하는 이제 그 이제 프로 리얼 에스테이트 매니지먼트 회사인데 네, 네. 다운타운에 있는 건물 두 개 저기 챕터 11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몇 달 전 얘기예요. 아, 오케이. 그러니까 커머셜 쪽에서는 지금 이제 돌아오시는 그거가 아마 가장 크게 되고 이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냐고 하면 시계 돌려보면 이제 SBB 사태 나왔을 때 실리콘밸리 뱅크가 네. 올해 2월이었잖아요. 예. 그때 나왔을 때 그 얘기가 이제 서서히 불거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 왜냐면은 코로나 이전이랑 이후랑 이것도 나뉘는 근데 그 코로나 지나고 나면서 이제 예금 비율은 많아지고 대출이 아마 대출이 급격하는데 예금이 그만큼 안 늘은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국채를 가지고 와가지고 메꾸고 이렇게 막 열심히 했었는데 이게 저금리 있는 걸 가지고 와 있다가 지금 금리 계속 올라가니까 네. 그걸 못 내 가지고 터진 게 지금 요 사태가 지금 그 실리콘밸리 사태고 그렇죠. 미국 이거를 미국 전국에 있는 뱅크 통계로 내보면은 네. 그 그래프가 실리콘 뱅크에 있는 예대 그러니까 예금이랑 대출 네. 그 그래프가 똑같이 이거는 그런 현상은. 단지 시간 순서대로 어떻게 터질 거냐. 그러니까 지금 뭐 SBB는 작았지만은 네. 그 동부에 있는 시그네처인가? 거기도 네. 보면은 작은은 그렇게 작은 은행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터진 게 언젠가 한번 다시 뭐 한두 개가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네. 지금 보는 것들이 조금 합리적으로 봐야 되는 시각인 것 같고요. 연준에서도 고민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더 올려야 되는데 2%를 잡기 위해서 은행들이 빵빵 터질 것 같고 얘네들 죽이면 안 되잖아요. 예. 쉽게 얘기해가지고 예. 망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그 퍼지는 효과가 엄청나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리고 뭐 연준 각용 지방에 있는 그 연준에 보유하고 있고 자기네들이 랜딩할 수 있는 규모가 또 따로 있거든요. 네. 은행들의 긴급 자금 대출해주는 그런 예. 것들이 있는데 예. 그거 한도를 정부에서? 넘어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험이죠. 그렇죠. 보험에서 예. FDIC 그걸 맞습니다. 그거 할 수 있는 게 그게 한계가 될 수가 있으니까 네. 자기네들도 마냥 올리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모기지 이자에다 그 영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 그런 사태가 터지기 전이나 아니 어떤 조금 시리어스한 시그널이 나오면은 연준에서 그 만약에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뭐 시장에서의 뭐 어떤 스테이먼트를 내면은 또 시장의 전문가들이나 뭐 인베스터들이 그거를 캐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금 뭐 좀 위기 상황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네. 조금
좀 꺾이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아까 그 선생님도 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기지자 같은 경우 이제 7%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한동안은 그리고 뭐 혹자는 뭐 8%까지 간다는 얘기도 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준에서 계속 연준이 어느 정도 올릴 거라고 지금 올리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어저께 발표된 그 잭슨홀 미팅에서 봤을 때는 나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도 올릴 수가 있어 라는 기본적인 본인의 입장을 얘기를 한 거니까 작년 고점이 그러니까 히스토리컬 하이가 전국 평균으로 41만 3,700인가 그런데 7월 달에 나온 거 보면은 40만 9천인가? 그러니까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바로 톱니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향을 그렸다가 1월 달, 2월 달에 바람을 찍고 그다음부터 계속 상승세가 된 거니까 작년 고점이면 지금 하면 거의 비슷한 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에 그때 사셨으면은 그 당시만 해도 이자가 5% 후반 6%였대 융자를 하신 거니까 지금의 시장에서 보면 1% 차이 크죠. 또. 저도 작년에 4.2에 클로저 손님이 있었는데 그때 막 오를 때잖아요. 4점이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일단 락하세요 빨리. 맞아요. 근데 지금 들어보면 그 이자가 없잖아요. 없어요.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오퍼 쓰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집은 항상 그렇지만은 위너는 한 명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7%대라고 해서 뭐 100명이 있으면은 90명 떨어져 나가고 오퍼도 그러면은 뭐 몇십 개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 한 네 댓 개 정도 들어와서 그 중에 한 명이니까 네네. 경쟁 좀 덜하고 뭐 이제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의 차이지만 30년짜리 그냥 목돈 저축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원금 포션이 계속 나중에 집 팔 때까지 쌓이게 되는 거니까 30년짜리 뭐 60만 불 융자를 받으셨으면 그게 30년 만기고 나는 매달 돈을 붓는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중간에 집 하시면은 내가 이자 부분은 택스로 이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시는 거고 일부 금액에 캡이 있지만은 그리고 원금 부분은 집에 액기리로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도망가는 건 아니니까 집 팔 적에 다시 그게 나한테 다시 다 돌아오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10%에 샀는데 6% 됐는데 재융자 하는 게 값어치가 있어요? 네 값어치가 있어요. 그거는 1년 정도 있으면은 보통 그렇게 하셔도 돼요. 1% 차이 1년이 근데 이제 융자가 조금 더 많이 뭐 예를 들어 10년 정도 페이를 하셨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때는 기간도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30년짜리 융자를 7% 하시다가 뭐 10년 지났는데 그때 가서 가지고 한 30년으로 하면은 페이먼트가 낮아지니까 내 생활에 맞춰서 그렇게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때 15년으로 갈아타시면은 페이먼트는 비슷한데 이제 원금 이제 내 5년기 5년이 그렇죠. 세이브가 되니까 그럼 그 5년치 이자를 세이브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옵션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계산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저희도 뭐 재용자를 저도 저 같은 경우는 0.75 이상 차이 나면 무조건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0.5나 최근에 하신 분에 한해서 뭐 1년 정도 된 그런 분들 그렇게 아니면 5년 했는데 0.75였는데 들어간다 이건 좀 그거는 계산해보고 만약에 하실 수 있으면 하시라 아니면은 아 그 제가 그 어저께 이제 손님 사인하신 분이 한 분 있어요. 일리노이 손님인데 그분은 집이 이분은 좀 독특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유니크한 케이스지만은 그분은 집을 사셔가지고 1년 반 정도 되셨는데 본인이 중간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중간에 목돈을 몇 번 이렇게 갚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융자 남은 기간은 28년 정도 남으신 거 8년 조금 넘게 남았는데 계산을 돌려보니까 15년 해도 15년 하니까 페이먼트가 거의 비슷하지만은 본인이 이제 그렇게 되면 13년이라는 이자를 세이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고급 기술이면서 고급 정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원금을 갚아 나가서 미리 중간에 좀 많이 갚으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은 15년으로 이번에 갚으셔가지고 이제 대용자 목돈이 있을 때 뭐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 그 이 손님 같은 경우는 집에다가 목돈을 한 번씩 툭툭 넣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계산을 하니까 15년 캐시플로우도 되시고 그 다음에 페이먼트 자체도 큰 변화가 없으니까 이자 세이빙 하시려고 하셨고 그리고 또 비즈니스가 잘 되시다 보니까는 그 이제 또 추가로 또 엑스트라 지금 또 여윳돈이 있으셔가지고 요분은 지금 인컴 저기 프로퍼티 지금 보시고 계세요. 아, 일단 제가 영상을 슬슬 마무리하면서 프로그램을 좀 소개를 좀 잠깐 해주세요. 제가 이거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은행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 아 저는 뱅크 오브 홉에서 나왔고요. 인사도 네, 저는 박경주입니다. 네, 그냥 지나가다가 잠깐 들렀습니다. 여기 지금 갑자기 어떤 이상한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근데 뱅크 네, 예, 모든 은행들이 다 하는 보통 손님들이 택스 2년 보고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네. 그게 맞고요. 네. 저희 은행 같은 경우에 택스 1년치만 보고하는 네,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지금 22년 택스 리포트를 보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21년도, 22년도를 저희가 두 개를 봐야 돼요. 네. 근데 21년도에 그렇고. 네. 근데 이제 21년도에 비즈니스가 좀 안 좋았는데 네. 22년도는 21년도 대비해서 뭐 아주 잘 됐다. 네. 근데 인건 되게 가능한 얘기죠. 네. 팬데믹 이걸 끼는 그렇죠. 팬데믹 끼고 있는 타이밍이고 뭐 어쨌든 아, 그거를 뱅크에서 인정해 준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21년, 22년이 좋다고 그러면 22년 네. 1년치만 가지고 그 인컴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가지고 네네. 융자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네. 네. 그 대신에 다운은 25%를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1년 안 보는 대신에 네. 그 컴펜세이팅 팩터로 5%를 저희가 더 부탁을 네. 드리는 거예요. 인프로이분인데 뭐 텍스 리포트하고 이런 거는 잘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즈니스 아주 잘 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 네. 그런 손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CPA 선생님이나 네. 아니면은 본인이 프로필 앤 로스 스테이먼트 우리 한국말로 손익계산서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매출 얼마, 예. 비용 얼마, 네. 나 그러고 그로스 인컴 얼마 예, 요거 예. 나오는 그 이제 회계에 나오는 장 파이낸셜 네. 스테이먼트인데 그거만 가지고 아니면 내가 준비해도 된다. 내가 준비해도 된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가지. 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셔도 되고 근데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뭐 딱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 그쵸, 그러고 가능성은 있으니 일단 문의를 주시고 그렇죠. 이게 저희가 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조작이라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아니죠. 예. 근데 어찌 됐건 저기 그 CPA 선생님들이 준비를 해 주시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뭐 한 정확하게 나오시는 거니까 네, 네. 그걸로 하는 네. 거고 만약에 바로 문의하시면은 아니, 막말로 그 CPA 분들이 막 조작해서 주진 않잖아요. 자기들도 아 그리고 저희는 다 라이 저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네. CPA는 다 라이센스 거는 그러니까, 사람이라 예. 무리하게나 뭐 문제되기는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렇지만 어쨌든 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웨이지 어너 분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일을 하고 캐시로 돈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식당에 네. 서버 하시는 분들이나 네. 아니면은 뭐 다른 데서 일을 하는데 네. 뭐 병원 같은 데 일하시면서 캐시로 받으시는 분들 네, 네,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W2 인컴으로 저희가 보통 융자를 해드리는데 예. 인컴이 W 택스 리포트 한 거는 뭐 3만 불이지만 그렇죠. 실제 받는 건 만 불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BOE 폼이라고 해서 Verification 네. of Employment 네. 이제 재직 증명서죠. 예, 예. 그 폼을 보내드리면은 병원 원장님이나 식당 주인이나 아니면 HR 담당자가 네. 어 이분한테 내가 뭐 우리 한 달에 만 불씩 줘 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주시면은 네. 그게 이제 인컴이 돼가지고 저희가 융자를 네. 해드리는 경우가 그러면 융자회사에서 직접 전화해가지고 확인하죠? 어 저희가 그 일하는지는 확인을 합니다. 네. 연락을 해가지고 예. 그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뭐 PCPC 식당을 만약에 거기서 일하는 제가 네. 문제 신청을 했다 네. 그러면 PCPC가 실제로 있는지 네. 그거 확인하고요 아, 예, 뭐 그런 정도 확인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이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DSCR이라고 해가지고 DSCR, 네. 이거는 내 집이 있고 인베스트 하시는 분한테만 해당이 돼요 맞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제가 요번에 인베스트먼트로 집을 사고 싶은데 이 집에 만약에 렌트가 5,000불이 나온다. 네. 그러면은 5,000불의 인컴이 생긴다. 5,000불의 인컴이 들어오면은 그렇죠. 여기에서 원금, 이자, 프로퍼티 택스, 인슈런스 네. 만약에 HOA가 있으면 HOA, 네. 우리 PITIA라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거만 커버가 되면 융자를 해드려요. 그래서 이게 펄처스도 가능하고 싱글 패밀리를 렌트로 주는 경우도 가능해요. 싱글 패밀리도 가능하고 네. 콘도도 가능하고 네. 뭐 뉴욕 같은 경우 이제 뭐 코업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근데 캘리에 있는 코업은 안 되고요. 어? 네, 이게 조금 달 아 이게 조금 달라요. 아, 죄송합니다. 차별받는 이게 가이드라인이 조금 달라서 아, 그래서 그게 조금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뉴욕 쪽은 그 코업도 가능을 하고 근데 어쨌든 그런 형태가 많지 않으니까 캘리포니아 쪽에는 많진 않아요. 네. 그래서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제가 최근에 몇 분 도와드렸는데 네. 그분들은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프리 앤 클리어. 이제 융자가 없는 상태에서 캐시아웃 하시는 거. 곧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To be continued 아니죠. 예, coming soon. 어, 뭐 coming soon. 네. 그, don't know when. 2, 뭐 5원 이런 거 가지고 오신 분들은 네. 융자라 돼요. 그러 이제 그게 합법적으로 되고 그게 이제 그런 분들이 나는 외국인 신분인데 융자가 돼요라고 하지만은 네. 융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세법상으로 봤을 때는 레지던트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레지던트 론을 받으시는 거고 이제 막 여기서 말하는 외국 국적자는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내린 게 그 외국인이라는 정의가 네. 은행에서 보느냐, 그렇죠. 나라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외국인으로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IRS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IRS. 딱 IRS에서 taxable income을 딱 때리는 게 뭐냐면은